얘기한 대로 오늘부터는 관계사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전에 우리가 미리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볼까? 보자. 자, 2학년 1학기 때뭘 배우게 될지 미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뭐야? 아, 이름을 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름 통일을 안 하니까. 슉슉슉. 전에 봤나? 안 봤죠? 봤었나요? 정리를 안 해놨네. 좀 저리 가라. 오케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a special talent. 누가다? whom? 무엇에 대해서? 그렇죠. co-worker들에 대해서. 그렇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그녀가 나한테 그녀의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말했대요. 그럼 얘 끊어읽기 하면 어떻게 표시한다고 했었냐면 이렇게 표시한다 했었죠. 그래서 co-workers는 co-workers인데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첫 번째 문법은 뭐? 관계사라고 했어요. 관계사라는 말이 좀 어렵고요. 뭐 일본 말을 그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전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관계대명사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제 뭐 여기에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지금부터 11챕터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문장은 뭐냐? 원래 문장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and they had special. 여러분들이 관계사라는 걸안 배웠으면 이 문장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녀가 뭐에 대해서, 그녀의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그리고 그 직장 동료들은 뭘 가지고 있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후가 하는 역할을 윗 문장에서 찾아보면 두 단어가 하는 역할을 이한 단어가 하고 있는데요. 위에 문장에서 이 후가 뭐랑 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and와 they의 역할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and가 하는 역할은, and는 접속사로서 두 문장을 관계 맺어주고 있죠. 두 문장을 묶어주고 있죠. 관계를 맺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보고는 부품사가 대명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 관계를 맺어주는데 대명사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얘를 보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문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문법인데요. 뭐겠어요? 이거 우리가 배운 건데요. 일단 뜻은 내가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스쿠터 타고 있는 여자를 봤다 그러고 있죠? 내가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러니까 이거의 제목은 접속사죠.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네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did you saw a woman on a scooter?라고 묻겠죠. 언제 봤는데? While I was walking h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문장. After I got home,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무슨 뜻이에요, 해석은? 내가 집에 도착한 다음에 나는 시작했는데, what, 무엇을, 새 만화, 소설, 그리는 것을, 쓰는 것을 시작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가 집에 도착한 후에 새로운 그래픽 노블을 쓰기 시작했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접속사고, 이거 둘 공통점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공통점을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문법 시간에 뭐라고 배웠었다? 뭐에 무슨 절? 시간에 부사절. 됐습니까? 그래서 일과의 문법 첫 번째 관계사, 두 번째 시간 접속사, 시간의 부사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 파트에서는 뭘 만나보게 될 예정이냐 하면 용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과도 정리해 놓을게요. 이과의 문법 두 가지는 뭐냐? 오케이. 써놔야지, 그쵸? 그래야지 우리가 뭐를 끝냈고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거할수 있으니까. 사람이 계획적이죠. 선생님은 뭐 되게 계획적이지 않게 사는데요. 일은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죠. 하는 일은. 오케이. 그러고 나서 뭐 되게 반갑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사실 반갑지 않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법, 얘는 이제 요거 한 문법이고, 요거 두 문장은 같은 문법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두 개고요. 항상 뭐 보통 일반적으로 한과에 문법 두 개씩 나옵니다. 주요 문법으로. 그 외에도 다른 문법도 있지만. 자, 그래서 이과 문법의 첫 번째 제목은 뭐? 현재 완료 시제죠? 사람들이 people have built 했대. What? Wooden houses. For a long time의 뜻은?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오케이. 오랫동안이란 뜻이죠. 오래전에가 아니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나무로 된 집을 오랫동안 뭐 해왔다? 지어왔다라는 뜻이죠. 빌트 해왔다. 해브 빌트 해왔다. 그러면 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그 중에 계속적 용법 외에도 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고 선생님이 뭐라고 운을 뗄 거냐 하면은 it이나 every 뒤에는 book, books, money 중에 book밖에 못 오고 it도 그렇고 every 뒤에는 셀수 있고 단수 명사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하는데 해석은 각각의 집이 충분히 큽니다. 뭐를 위해 뭐할미뭐 뭐를 위해 마을 하나 통째로 들어갈 만큼 충분히 크단 말이야. 집한채온 마을 사람이 다 들어갈 만큼 충분히 크다라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t이나 every 뒤엔 단수 명사하고 단수 취급한다는 게두 번째 문법이고요. 이거 가지고 중간고사를 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중에 이건 우리가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방금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문법이고 했고요. 수의 수적 형, 뭐할때 했냐면 형용사 하면서 수의 표현할 때 했었어요.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남아있는 건 요거. 요거 지금 이제 지금부터 하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삼과 문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과 문법 우리가 했는 건지 아니면 해야 될 건지. 오케이. 삼과 문법은 잠시. 오케이. 그래서 두개 보이는데요. 일단 a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고요.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인데요. 일단 B&B는 뭐 호텔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B&B는 호텔 같은 거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문장의 뜻은. B&B는 소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밑줄 치고 볼드 채 두꺼운 채로 할 부분은 바로 뭐? 그렇죠. 원래 여기까지 다 해야 되는데 좀더 집중해서 보면 이 부분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내가 뭐 어메이징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될 텐데 어메이징의 뜻은 놀라운, 대단한 이란 뜻이죠. 놀라게 만드는. 그 다음에 The Ring of Huge Stones는 뭐로 된 뭐를 얘기하냐면 거대한 바위로 된 원형의 형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리. 됐습니까? 스톤헨지 알아요? 스톤헨지? 몰라요. 야 이놈들아. 그런 상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걸 보고 스톤헨지를 합니다. 영국에 있는 오래된 유적지 중에. 이거 본적 없어요? 있습니까? 손 봅니까? 오케이. 스톤헨지에 대해서 좀더 얘기할 만한 거 뭐가 있나요?
스톤헨지는 뭐 때문에 사용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우리가 전번에 지난 시간에 뭘 과학 시간도 아니면서 뭔 얘기했냐면 춘분, 하지, 추분, 동지란 얘기를 했는데, 여기 가운데 서서 보면 춘분 때 여기 보면 이 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꼭 째깍째깍째깍 뭐처럼 생겼어. 그렇죠. 그래서 동지나 하지나 춘분, 추분 때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정확하게 어떤 돌 기둥 사이에서 해가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사를 짓던 시대 때 이거를 언제가 춘분이고 추분이고 하지고 동지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용한 어떤 장치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걸 지금 더링 오브 휴즈 스톤즈라고 표현한 거예요. 됐습니까? 왜 얘기했는지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의 뜻은? 뭐겠다? 이게 만약에 어떤 뭐 리더스뱅크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럼 내가 분명히 여기다가 뭐라고 숙제를 내겠죠. 왜저 이게 뭐 하는 이시냐 그러겠죠. 이거 뭐 하는 이시예요 이거. 그렇죠. 가주어죠. 그럼 진짜 주어 어딨어? 여기 있네. 됐습니까? 가주어. 그래서 삼가 문법은 뭐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일까? 둘 다, 그러니까 삼가 문법은 투부정사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요. 이건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일까요? 오케이. 그래서 B&B는 어떤 뭐다 영국에서 머물기 위한 인기 있는 장소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투부정사의 당연히 무슨 적용법이에요. 이거는 그 명사죠. 가주어 진주어니까. 됐습니까? 삼가문법은 그거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과문법은 뭐가를 배우는? 어쨌든 아참 어쨌든 이거 다 우리가 다한 거네요. 다룬 적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뭐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자꾸 까먹으니까 시험 치기 전에 한번더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사과문법 정리해서 써두면 뭐가 있나 보자.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He was the person whom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Kenneth는 뭐 사람의 이름일 거고요. Respect의 뜻은 존경하다죠. 됐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He was. 일단 딱 봐도 분위기를 딱 봐도 선생님이 밑줄 볼드 할게 어디? 모르겠어요? 밑줄 치고 볼드 할 부분은 바로 여기네요. 됐습니까? Okay. He was the person who 또는 whom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무슨 뜻이야? 그가 뭐였다? 사람이었대죠. 조금 여기서부터 뭐야? 이거네. 됐습니까? 그래서 사과 첫 번째 문법 또다시 관계사. 됐습니까? 또다시 관계사네요. 관계사. 관계사 했는데 왜또 나오지? 자, 관계사 나왔던 거 한번 위에 거 잠깐 볼까요? 이게 뭐랑 뭐를 합친 거라고 했었냐면 이거 아까 지우지 말 걸.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얘가 뒷문장에 또 나오는데요. 그렇죠? 얘가 뒷문장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죠. 얘가 다시 들어갈 때 뭐로서 들어갈 수도 있었고, 데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데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댐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로 들어가 있어요? 데이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를 보고 주격 관계 대명사라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뭔가 다르기 때문이겠네요. 뭔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더 하죠. 그러면 얘는 뭐랑 뭐를 합친 거냐면은
이걸 이거 합친 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위에 문장에 선생님이 자 여기에 후나 훔이 윗문장에서는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됐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히니까 분명히 더 그가 그 사람이다 그랬어. 그는 그 사람이다. 그럼 얘가 뒷문장에 들어가 다시 한번더 이게 다시 한번 들어갈 때 바뀔 수 있는 형태는 히 아니면 히스 아니면 힘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뭐로 들어가 있어요? 힘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보고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할것 같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그러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하고 있네요.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오케이, 여기는 어디다가 굵은 밑줄 치고 볼드 할 거냐면 얘랑 얘한테 하겠죠. 됐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는 어땠다? 매우 행복했다. 그래서 그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 됐습니까? 그는 매우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자, 얘는 우리가 수업한 적은 정식으로 수업한 적은 없는데 내가 자꾸 뭘 얘기를 한 적이냐면 야, 얘들아 대시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 제일 먼저 배운 I like that 할때 that. 그 다음에 것만 I know that, I 뭐 he said that 것만 드는 that. 그 다음에 it's not that cold 뭐 very의 뜻의 that. 그 다음에 그런 얘기 하다가 한번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면은 so that 구문의 that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So that 구문의 that. So that 구문은 뭐랑 뭐를 연결할 때 쓴다. 원인과 결과. 그래서 that의 뜻을 뭐라고 해석한다. 그래서. 어? 그래서? 그래서? 혹시 그래서란 단어 뭐가 있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so가 두 가지 뜻이 있죠. 매우란 뜻도 있고 그래서란 뜻도 있죠. 근데 여기 so가 한번 나왔는데 무슨 뜻으로 썼어? 매우란 뜻으로 썼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래서란 뜻으로 so를 쓰려니까 뭔가 어색해. 그래서 여기에 so 대신에 뭘 썼다? that을 썼고 이걸 보고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so that 구문, so that이라는 구조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거 오늘 다루게 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할 거고 뭐 했는 거 투부정사 용법 했는 거 so that 구문 좀 이따 할 거고 뭐 그다음에 뭐 itch 뒤에 books money 중에 book 밖에 every하고 똑같이 book 밖에 못 오고 단수 취급한다 뭐 다뤘던 거고 뭐 해야 될 거고 뭐 그렇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자꾸 뭐 시험 얘기 뭐 하니까 좀 부담되나요, 여러분들? 얼굴 왜 이렇게 어두워? 맞습니까? 뭐 시험 안 치는 학생 있나?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해서 관계사 파트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별거, 선생님이 뭐 자꾸 겁을 준것 같은데 사실 별거 아니야. 맞습니까? 관계사 파트에서 내가 계속하게 될 말을 미리 얘기하면 자, 무슨 시라는 얘기 계속 할 거냐면 내가 어떤 시라는 얘기 계속 할 거야. 이 관계사 파트를 내가 설명하면서 이 관계사 파트를 설명하면서 내가 모든 문장에 다뭘할 거냐면 이거 할 수밖에 없어. 모든 문장 끊어읽기 표시하면서 이 표시 할 수밖에 없어. 선생님이 이 표시 언제 하죠?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 갈때 써요? 뒤로 갈때 쓰죠. 됐습니까? 자, 그 말을 그러면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지금부터 배우게 될 관계사는 명사절이란 말이야, 부사절이란 말이야, 형용사절이란 말이야. 그렇죠. 얘는 형용사절이란 말이야. 형용사절. 특징은, 근데 선생님이 절이란 얘기를 어떨 때 썼더라? 뭐가, 어떤 이 어떤 토막 안에 뭐가 들어있을 때 절이란 얘기를 자꾸 하지 않나요? 그렇죠.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데 어떤 시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보고 관계사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앞으로 할 것들. 자,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닌가? 관계사가 아니고 혹시 제목이 관계사가 아니고 혹시 이거의 제목이 이거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파트를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문제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후를
어떤 문장에 있는 후를 밑줄 딱 칩니다. 후를 밑줄 딱 쳐놓고 밑에 문제는 1, 2, 3, 4, 5 해가지고 후가 들어있는 문장 5개 해놓고 뭘 물어보겠다. 밑줄 친 후와 쓰임이 같거나 또는 다른 걸 구분해라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의문사인지 지금부터 배우게 될 관계사로 사용됐는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별거 아니야, 지민아. 너무 걱정하지 마. 됐습니까? 웃으세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줄 거니까. 선생님 그래도 시험 치기 싫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 시험 치고 싶은 사람 어딨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하나만 밑줄을 안 쳤죠? 그렇죠? 얘만 밑줄을 안 쳤네요. 아까 전에 할 때. 됐습니까? 뭐 대시 막 정류가 뭐 8가지가 있다. 뭐그 중에 하나가 관계사였어요. 자, 뭐 그래서 뭐 바로 넘어갑시다. 자, 설명. 자, 첫 번째, 관계사란 무엇인가? 저는 관계사란 말을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고 그랬고요. 저는 이제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는 사인이다.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해요라는 사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관계사는. 자, 여기는 뭐라고 해 있는지 봅시다. 되게 어려워. 이 말만 들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 모르겠어. 맞습니까? 아, 미리 이거 좀 불러내 놓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문법을 공부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설명을 보는 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설명을 읽고 나서 설명을 읽는 순간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계된 그거를 설명해 줄수 있는 어떤 예문, 간단한 예문이 생각나는 게 제일 좋은 문법 공부 방법이야.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두 문장을 연결할 때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면서 접속사의 역할을 해주는 말을 관계사라고 한대요. 맞습니까? 종류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같은 말의 반복을 피하면서 연결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일단 두 문장 써보자. I know the boy. 그 다음에 뭐 he can speak English. Well,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문장은 뭐라 그러고 있다? 내가 어떤 남자아이를 알고 있다 그랬죠. 해석을 씁시다. 그렇죠? 관계사 파트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기술도 아주 중요한데요. 두 문장의 우리말 해석을 딱 보고 그거를 우리말로 한 문장으로 만드는 능력도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일단 해석을 쓰면 나는 그 소년을 안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he can speak. 그는 그렇죠. 영어를 잘 말할 수 있다. 그건 영어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할게요. 그는 영어를 잘할수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뭐 쓸데없는 표시는 지워버립시다. 자, 이두 문장을 일단 우리말로 하나로 만들면 한 문장으로 만들면 어떤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렇죠. 나는 해놓고 이제는 표시할게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 소년을 안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과정을 봅니다. 이 과정은 모든 관계사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갖다 놓고.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첫 번째 단계는 반복된 것 찾기입니다. 반복된 것 찾기. 됐습니까? 여기 반복된 건 뭐예요? 뭐랑 뭐가 반복되고 있어? 얘랑 얘가 두번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자, 얘가 두 문장 중에 우리말을 다시 한번 봤더니, 이 문장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장, 두 문장 중에 어느 문장이 어떤 시가 됐어? 앞 문장이야? 뒷 문장이야? 뒷문장이 어떤 시 됐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할 거냐면 두 번째 단계는 여기다 야 네가 어떤 시 하러 하기로 했어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문장이 아니니까 문장 부분은 필요가 없죠. 됐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어떤 시로 만들 문장을 고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거 뭐예요, 선생님? 우리말로 만들어 봐. 그러면 어떤 시될 문장이 뭔지 딱 나와.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또 컨트롤 C 하겠죠. 컨트롤 C.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문법적인 용어 계속해서 설명할 때 나오게 될 단어 어떤 용어가 있는데 그건 알아둬야 돼요. 자,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선행사라 그럽니다. 선행사. 얘를 보고 선행사라고 할 거예요.
뭐 일단 이것도 뭐그뭐 일본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 아 그대로 쓴 건데 먼저 선자에 갈행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앞에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단어인데요. 선행사는 항상 명사라야 됩니다. 자, 선행사가 항상 명사여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관계사절은 무슨 시절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형용사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형용사의 꾸밈을 받는 걸 보고 선행사라고 하는데 형용사의 꾸밈을 받으려면 당연히 무슨 품사라야 돼? 명사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얘를 바꿉니다. 뭐로 바꾸냐? 이게 사람이죠. 그쵸? 사람이니까 얘를 바꿀 수 있는 게, 근데 하나로 딱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건뭐 하면 돼. 됐습니까? 일단, 사람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건 이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되고 또 뭐를 써도 되느냐? 이걸 써도 돼. 됐습니까? 근데 일단, 기준이니까. 일단 얘로 바꿉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게 세 번째 과정입니다.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그 다음 단계는 이 어떤 시 안에서 이 후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위치에 제일 앞에 있어야 돼. 됐습니까? 선생님 제일 앞에 있잖아요. 지금은 제일 앞에 있는데 제일 앞에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금은 얘가 선행사가 뒷문장에 무슨 어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얘가 이미 앞에 있는 거. 좀 이따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오는 것도 보여줄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단계는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자리에 얘를 만약에 얘가 이 뒤에 있다면 여기다 갖다 놓는 게그 다음 단계야. 됐습니까? 그럼 이제 끝났어. 됐습니까? 다 끝났고 다음 단계는 뭐 하면 되냐? 다음 단계는 알겠어. 자, 얘가 어떤 시 덩어리를 선행사 뒤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I know the boy who can speak English well. 이 문장이 나는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그 남자아이를 알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완성된 거고 이게 끝난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달라지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뭐 비슷한 문장으로 할게요. 나는 그 소년 뭐 이런 졸려? 흥미나? 오케이. 나는 그 소년을 알고 있고, 제인이라는 여자아이가 그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얘를 좀 우리말로 먼저 해봅시다.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나올까요? 제인이 좋아하는 그 소년을 안다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영어로 각각 쓸게요. 아이가 no 하는데 누구를 no 하냐면 the boy를 no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제인이 뭐 한다? likes 하죠. 힘을. 됐습니까? 시. 자첫 단계는 뭐 찾기라 그랬어요? 반복된 것 찾기. 됐습니까? 첫 단계는 늘 반복된 것을 찾는 거야. 관계 대명사라며. 됐습니까? 그럼 반복된 거는 뭐랑 뭐? 그렇죠. 얘가 반복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컨트롤 야. 됐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무슨 시될 녀석 찾기? 이거 어떤 시될 녀석 찾기?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됐습니까? 자, 니가 꾸미로 전문장 속에 들어가라. 됐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 자, 더 보이가 정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 대신에 뭘 쓴다? who 또는 whom도 되죠. 이 경우에는 아까는 who밖에 안돼 주어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 whom 합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얘가 여기 있으면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된다라고 우리가 모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어디로 보낸다? 이제 일로 보내. 아까랑 다른 거예요. 아까랑. 아까는 이거랑 선생님 똑같은 거왜두개 있어요? 이거는 반복된 거를 사람이라서 후로 바꾼 거고, 얘는 그 후가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는 자리에 오게 한 거야. 됐습니까? 근데 주어라서 똑같아 보이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는
뭐냐, 반복된 것을 찾았죠. 어떤 시될 문장, 제인이 좋아한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제인이 좋아하는 남자 하기로 했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 눈치 보고, 이 사람이네? 후, 훔, 댓. 됐습니까? 여기에 후, 훔, 댓세 가지가 돼. 됐습니까? 그 중에 정확하게 얘 목적어기 때문에 훔이라고 쓴 거야. 단 것도 된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온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마지막 단계, 이제 드디어. 자, 얘가 일로 오는 순간, 너 어떤 시 완성됐으니까 어떤 시뭐 하러 들어가자? 꾸미로 들어가자라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해주는 거? 뭐 뒤로 간다고? 선행사 뒤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 문장 I know the boy whom Jane likes가 나는 Jane이 likes 하는. 자, 이거 분명히 누가 다잖아, 누가 다. 그렇죠?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이죠. 그렇죠? 근데 얘 때문에 무슨 시 됐으니까 어떤 시 됐으니까 형용사 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얘를 보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합쳐진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대명사 절이 사용된 문장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관계대명사란 얘기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 관계대명사 말고 관계부사도 있다라 그러죠? 뭔 얘기냐? 관계부사 있는 문장 하나 뭐 보여드릴게요. 구미를 예로 들자. 구미 is the city. 아, 저 우리말 먼저 쓸게. 됐습니까? 자, 각각 떨어져 있는 문장을 뭐 하기? 연결하기죠. 그럼 두 문장, 한 문장 만들면 어떤 문장이 가장 적합해 보이나요?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각각의 문장을 영어로 써볼게요. 됐습니까? 구미가 그 도시입니다. 구미 is the city.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거 과거 시제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사실은 잠깐만, 내가 요거 조금 바꿀게. 설명을 위해서.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뭐로 바꾸겠다? 더 시티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첫 단계 뭐 찾기? 일단 이거 만들고 나서, 원래 첫 단계는 이거 만들기고요. 그 다음에 첫 단계 나와서, 그 다음에 뭐 찾기? 반복된 거 찾기. 뭐랑 뭐가 반복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죠? 됐습니까? 표시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단계는 꾸미는 말, 골라내기인데, 우리말로 해석 2단계에서 누가 이 표시하게 될지 정했죠.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C 또 한번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얘가 얘 눈치 보고 얘가 뭐예요? 사람이 아니죠.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 대신에 이걸로 바꿔 쓰는데, 바꿔 쓸수 있는데, 그런데 이걸 바꿔 쓰기 전에 잠깐만. 자, 여기에 더 시티 나오는데 요렇게 한번 볼까? 그렇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더 시티만 바꾸면 얘를 where로 바꿔 쓸 수도 있, 아니 which in which로 이렇게 되겠지만, 나 이거 별로 보기 싫은데. 알았어. 그러면 여기에 더 in which로 바꾸는 게 아니고 얘를 통째로 뭐로 바꿔버려? where로 바꿔버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컨트롤 C, 컨트롤 V. 야, 네가 거기 있으면 표시가 안 나잖아. 그쵸? 저 얘를 앞으로 보내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순간 뭐할 준비 끝? 꾸미로 들어갈 준비 끝. 그래서 뭐 앞으로, 뭐 뒤로 보낸다? 선행사? 뒤로 보낸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구미 is a city where I was born 하면 밑에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보고는, 아까는 관계대명사라 그랬는데, 관계부사라는 건 뭐에 대한 대답이었던 녀석을 where에 대한 대답이 반복, 아 where에 대한 대답, 여기는 what에 대한 대답이지만 여기에서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관계대명사 대신에 뭘쓸 수도 있다?
관계 부사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지금 다 이해 못해도 돼요. 선생님이 이 설명을 몇번할 거니까 20번 정도 할 거니까 됐습니까? 이것도 배우 여기에 이제 그 여기에 써 있는 말로 바꿀 때두 문장을 연결하는 건 내가 계속 보여줬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은 말이 반복됐는데 하나를 없애버렸죠. 그렇죠? 뭐나 뭐로 막 후나 훔이나 위치로 바꾸면서 그러니까 반복을 피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문장을 뭐 해줬어? 붙여줬죠. 그러니까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 걸 보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풀어서 얘기하면.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이제 뭔 얘기하냐? 관계대명사는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있는가? 자, 무엇인지는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한다라는 사인으로 시작되는 거. 일단 어떤 것이 있는가 얘기하는데 이게 좀 지랄이야. 왜 하필이면 의문사랑 똑같은 걸 써서? 왜 하필이면 의문사랑 똑같은 걸 써서 얘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고민하게 만드냐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nd하고 day가 who로 바뀌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이자 대명사의 역할을 who나 which나 대시 해준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는 아까 얘기했던 선행사가 뭐 요거 앞에 있는 명사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냥 명사가 아니고 어떤 시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는 이 용어는 알아둬야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행사를 말로 쓸데없이 길게 풀어서 얘기하면 뭐의 꾸밈을 받는 뭐 관계사 덩어리를 관계사절이라고 할 거거든요. 관계사절의 꾸밈 또는 수식이라고 할게요. 좀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딩다운 단어 수식을 받는 명사. 그래서 끊어읽기 그림으로 생각하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 표시 앞에 있는 것 또는 누구 이걸 보고 선행사라고 합니다. 얘를 보고 선행사라고 하는데 선행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아까 선생님 슬쩍 얘기했던 거야.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그다음에 바로 사물이나 어쨌든 사람이 아니면 위치. 주격을 먼저 설명할게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사람, 사물, 동물, 그러니까 that이 편해. that은 눈치 안 보고 쓸수 있어. 그러니까 who를 써야 될 자리에 that을 쓸 수도 있어.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디테일한 설명에서 설명할 건데 who를 쓰는 자리나 위치를 쓰는 자리에 일단 that을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om이나 which, 뭐 목적격에 대한 얘기 뭐 이게 뭐 일단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봐두세요. 됐습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필이면 뭐 이런 거 다뭐할 때도 썼던 거야? 의문사 할 때도 썼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풀게 될 유형의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뭐가 있다? 이게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헷갈리지 말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 뭐를 안 배웠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을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쉬워. 그러니까 내가 뭐 간단하게 그다음에 이둘 중에 뭐가 의문 똑같은데 둘다 내가 후를 썼잖아요, 그치, 일부러. 됐습니까? 후를 썼는데 두 중에 뭐가 의문사겠어, 당연히. 이게 의문사겠죠. 너 누구 좋아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하기가 무척 쉬워. 그렇죠? I wonder who the girl is. 이거 무슨 소리일까? Wonder는 뭐 하다, 궁금해한다는 뜻이야. 그렇습니까? 그럼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물음표 없잖아, 그치? 물음표 없으니까 관계사인가? 자, 이거는 두 문장 합친 거거든요. 뭐랑 합친 거냐면은 이거 합친 거거든요. 이걸 보고 좀 이따가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게 될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아, 이건 뭐 쓰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은 쉽단 말이야. 의문사랑 관계사를 구분하기가. 근데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니들이 분명히
이 파트를 공부하면서 후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뭐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버리는 애들이 생기냐면은, 물음표 있으면 의문사고 물음표 없으면 관계사지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가지고 안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간접 의문문을 배우게 되고 나면. 그니까 이 문장은 나는 궁금한데 뭐가 궁금하다? 그 소녀가 누구인지라는 것. 자, 이 부분은 좀더 간단하게 할게. 좀더 간단하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왜 좀, 뭐 이건 그냥 좀 미리 들어두면, 이건 왜 이렇게 바뀌었냐? 원래 이거였는데. 자, 나는 그녀가 누구니?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 그렇죠?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라는 말이나 그녀가 누구니라고 말하는 거나 결국은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가 누구니 하고 나는 궁금하다를 우리말로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누구니를 합치면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로 바뀌고, 그녀가 누구니는 분명히 뭐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뭐 묻는 느낌 들어야 되죠. 근데 얘가 그녀가 누구인지로 바뀌려면 묻는 느낌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앞 선생님이 뭐 의문사니 관계사니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은 물음표가 있냐 없냐 가지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하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문들 볼게요. 우리말 먼저 보세요. 우리말. 저는 이 파트를 수업하면서 우리말도 끊어읽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말 딱 보면, 우리말에 딱 보면 여러분들 쭉 읽고 나서 자동으로 이 표시가 딱딱딱딱 각 문장마다 다 생겨야 돼. 됐습니까? 그럼 봅시다. 쿡 씨는 나의 옆집에 사는 남자라고 하고 있는데, 누구는 어떤 남자라고? 사는 남자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랑 뭐랑 합친 거냐면, 쿡 씨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옆집에 삽니다를 합쳐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남자아이가 유명한 가수인 어떤 사람을 만났대요. 누구는? 나는 어떤 누구를? 남자 형제가 유명한 가수인 어떤 사람을. 됐습니까? 이거는 두 토막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한 토막인데 한 토막 속에 어떤 씨가 숨어 있는 겁니다. 만났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랑 뭐를 합친 거냐 하면은, 자, 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어떤 사람이 남자였다 칩시다. 됐습니까? 뭐 선생님 뭐 남자를 좋아해서 남자였다 치는 거 아니야. 대충 하는 거냐.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났단 말이야. 그리고 그의 남자 형제가 유명한 가수다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그의 남자 형제는 유명한 가수다. 이두 개를 합치니까 요거 튀어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너는 잃어버렸던 열쇠를 찾았니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누가 잃어버렸던 열쇠를?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죠, 분명히. 근데 관계대명사 절이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한 거예요. 너는 네가 잃어버렸던 열쇠들을 뭐 했니? 찾았니? 됐습니까? 이 문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너는 그것들 찾았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것들 뭐 열쇠. 열쇠는 열쇠인데 어떤 열쇠? 네가 잃어버렸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건 명령문이죠. 그렇죠? 무엇을 어떤 무엇을 내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뭐 해주세요? 말해주세요. 됐습니까? 그거 좀 말해줘 이러고 있습니다. 얘는 좀 나중에 배워야 되는 파트긴 한데 뭐 이거 어차피 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살짝만 얘기해 놓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뭐 하나씩 볼까요? 예. 그래서 쿡지는 나의 옆집에 사는 남자다인데, 이거 일단 우리말로 두 문장 하면 뭐 한글로 그냥 써버릴게요. 쿡지는 남자다. 그리고 남자라 했으니까 그녀는 하지 않겠죠. 아니야. 요새 한글 타자도 안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우리말로 하니까 여기에 있는 거
합쳐진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무슨 두 문장 중에 얘가 무슨 시 되기로 했다? 어떤 시 되기로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단계를 또 밟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쿡 씨는 남자다는 Mr. Cook 이렇게 하면 되겠죠. Mr. Cook is the man. And 자, 얘가 반복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얘가 뒷문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셋 중에 하나야. 뭐 아니면 뭐 he 아니면 his 아니면 him 인데 여기서 뭐가 되어서 들어가고 있어? he가 되고 있죠. 그쵸? and he가 뭐 한다? lives 한다. 어디에? next to my house. 됐습니까? 그럼 컨트롤 C 할 거고 컨트롤 V 할 거예요. 그쵸? 됐습니까? 뭐야? 그런 다음에 무슨 시 할 문장 선정? 어떤 시 할 문장 선정? 됐습니까? 위에 저 해석이 돼야 되니까 야 니가 꾸미러 가자. 됐습니까? 그 다음 단계 못 찾기 반복된 거찾기. 됐습니까? 그런 다음 얘는 이제 없어져 버리고요. 어차피 합쳐지면서 필요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 누구 눈치 보면서 얘 눈치 보면서 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얘 바꾸기죠. 그쵸? 그러면 얘는 얘 눈치 봤으니까 얘를 뭐로 바꿔 쓰겠어? who 또는 that.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단계 얘 어디로 보내기? 어떤 시 제일 앞에 보내기. 근데 여기 있어. 왜?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할까 얘를 보고?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뒤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동사가 나오죠. 하다시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됐으니까 얘를 이제 그렇죠. 다음 단계 뭐 하나하나 다 보여줘야 되나? 얘가 이제 그렇죠. 야 너 꾸미러 가래. 알았어. 뭐 뒤로 간다고? 선행사 뒤로 간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문장이 있는 거죠. Mr. Cook is the man who lives, that lives next to my house.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뭐 별거 아니지 않나요? 사실? 그렇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남자 형제가 유명한 가수의 어떤 사람 만났다. 어떤 사람을 남자 취급하기로 했어. 왜 남자 취급했냐 하면 설명할 때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 일단 두 문장으로 분리부터 먼저 시도해보면요.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그의 뭐 형이라고 할게요. 형은 유명한 가수입니다. 이 두 문장 하나 합치는 거. 난 어떤 사람 만났고 그리고 그의 형은 유명한 가수다. 이거 두 개 합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다 아이가 met 했다. 누구를? someone을. and his brother is a famous singer. 다음 과정들이 쭉 눈에 보이나요? 쭉 눈에 보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위에 해석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너 꾸미러 가자. 그쵸? 정했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단계에서 얘는 이제 없어져도 돼요. 없어져도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 찾기? 반복된 거 찾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반복된 거에다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썸머니 남자라 치기로 한 이유가 있어요. 됐습니까? 뭐 그러니까 여기 또 헐 관로하고 헐 쓰고 귀찮기 때문에. 자, 이 서머니 남자 치면 뒷문장으로 들어갈 때 여기서 설명해 드려요. 서머니 뒷문장 들어갈 때 he일 수도 있고 his일 수도 있고 him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가 됐어? his가 됐죠.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저 반복된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됐습니까? 다음 단계 이제 얘 눈치 봐야 되는데 얘는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안 된다? 뭐로밖에 못 바꾼다? 이렇게 바꾼다. 지금부터 어떤 시 그러니까 얘는 누구의 란 뜻도 있는 단어지만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앞에 있던 녀석이 소유격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제일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벌써 제일 앞에 있네. 됐습니까? 자 다음 단계는 뭐하러 들어가자? 꾸미로 들어가자. 자 반드시 어디 뒤로 가야 된다? 선행사 뒤로 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문장을 보면 넣을 때 그냥 문장 끝에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닐 때도 있어. 됐습니까? 아닐 때도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아닐 때
자, 지금 관계 사절이 계속해서 문장 끝에 가는 문장만 계속 나오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아닐 때를 보여줄게요. 이제 각각 문장의 해석을 쓰면 그 소녀는 예쁘다. 다음에 마이크가 그녀를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쓰는 거라 했어? 우리말로 합친 거부터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우리말로 합친 문장은 뭐가 튀어나올 거고? 좋아하는 소녀는 예쁘다. 그렇죠? 됐습니까? 일단 이 파트에서는 이걸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자, 이게 만들어지고 이거 만드는 과정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하고 그다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순간 이거 하는 순간 이 두 문장 중에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 표시를 하게 됐단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됐습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다음 단계 뭐 찾기? 반복된 거찾기라 그랬죠. 얘랑 얘가 반복되고 있네. 됐습니까? 표시하고 다음 단계 뭐하기? 얘를 뭐로 바꿔주는 단계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she도 되고 her, 소유격의 her도 되고 목적격의 her도 되는데 목적격의 her 왔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뭐로 바꿔주면 되겠다. 엄마야 얘로 바꿔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단계 다음은 뭐하기? 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얘를 일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꾸미로 들어가는데 니들이 어떻게 해버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뭐 뒤로 가야 된다 그랬어. 그렇죠? 선행사 뒤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The girl whom Mike likes is pretty. 그리고 이런 문장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그쵸, 열이면 열, 관계사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은 뭐라고 해석하냐. 그 소녀는 마이크가 좋아한다 이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녀는 마이크가 좋아한다 라고 해석하고 그 다음부터 버벅거리기 시작한다고. 갑자기 예쁘다란 말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해석하고 해버리고 나니까 그 소녀는 마이크가 좋아한다 이러고 그러니까 얘를 붙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딱 보는 순간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뭐 이렇게 뭐 설명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표시를 한 거지 원래 너희들 눈에 보이기는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일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 뭔지 뭐 그 좋아하니까 뭐 어떤 애들은 그 소녀가 마이크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얘가 무슨 식의 여기에 그러니까 그리고 저 관계사 파트에서는 시작하는 부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나는 부분 찾는 것도 중요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딱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해석이 마이크가 좋아한다는데 이건 분명히 마이크가 좋아한다는데 얘가 마이크 좋아하는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마이크가 좋아하는 어떤 소녀? 마이크가 좋아하는 소녀. 한번 길어봤자 She is pretty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인공은 어떤 씨가 주인공이야? 어떤 씨의 꿈을 받는 게 주인공이야? 받는 게 주인공이니까 이거 한번 길어봤자 She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그 소녀가 마이크를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사 이제 배우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애들 뭐 이것도 뭐 한 번 더 해볼게요. 똑같이 뭐 길고 지루한 설명이지만 그러면 너는 네가 잃어버렸 네가라는 말을 집어넣었었어요. 세 번째 문장 너는 네가 잃어버렸던 열쇠를 찾았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랑 합치는 거냐 하면 너는 열쇠들을 찾았는데 그거 최근에 배운 시제네. 그렇죠? 됐습니까? 더하기 누가 네가 무엇을 그것들을 뭐했다? 잃어버렸다. 이거 두 개를 합치니까 이 문장이 나온 거죠. 너는 네가 잃어버렸던 열쇠들을 찾았니?
이런 문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너는 찾았니가 지금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Have you found what the keys 더하기 you가 누가다 you가 뭐했다 lost 했다. 자 여기 이제 the keys가 여러 개니까 뒷문장에 들어갈 때 they로 들어갈 수도 있고 there로 들어갈 수도 있고 them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뭐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them으로 들어간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 두 개 하나로 합치겠다. 그러면 누가 무슨 씨, 네가 어떤 씨. 근데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앞에 있는 게 어떤 씨 될 때도 있어요. 계속 지금 뒤에 있는 게 어떤 씨 되니까 아 무조건 뒤에 있는 게 어떤 씨다 하면 안 돼. 일부러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바꿔서 갖다 놓은 문제,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에서 이 문제를 풀 때 바꿔 놓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얘가 이렇게 꾸미러 갈 거다. 됐습니까? 꾸미는 말 문장만 정하기가 첫 번째 뭘 보면서 하는 거다 이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 반복된 거찾기. 됐습니까? 그럼 얘랑 그 다음에 얘죠. 됐습니까? 지금 거의 모든 설명을 앞에서 뒤에서 하게 될 설명 거의 다 하고 있어 지금. 잘 들어둬야 돼. 됐습니까? 자 다음 단계는 뭐하기였습니까? 아이고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다음 단계는 뭐하기 뭐야 다음 단계는 얘 눈치 보고 뭐하기잖아. 뭐로 바꾸겠다. 열쇠 사물이니까 후훔 안되죠. 됐습니까? 됐 또는 위치 됐습니까? 사물일 때는 위치가 기준이고 됐도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컨트롤 C 컨트롤 V 다음 뭐하기. 야 너 여기 있으면 안되잖아 일로 보내줘. 됐습니까?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도 귀찮긴 한데 바로 해야 되는데 이제 얘가 뭐 뒤로 간다고 선행사? 뒤로. 됐습니까? 그래서 Have you found the keys which 또는 that you lost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잃어버렸다는데 얘 때문에 네가 어떤 시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관계부사는 무엇이며 어떤 것이 있는가 when, where, how, why네. 됐습니까? 이름도 관계부사네. 어찌시 어찌시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자 조심해야 될 건 이건 언제가 아니고 어디가 아니고 왜가 아니고 어떻게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아무 뜻도 없어 얘들은 해석해보면 지금부터 뒤에 누가 다가 나오는데 누가 다를 다짜 떼버리고 어떤 누가 뭐 했던 내가 태어났던 이렇게 만드는 그런 덩어리를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갖고 설명은 맨날 이래. 자 뭐 선행사는 아까 뭐에 뭐를 받는 뭐를 선행사라 그랬어. 관계사 절에 꾸밀 받는 그렇죠 명사라 해야 돼. 이 파트 지금 무슨 절 배우고 있다고 형용사절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라 해야 돼 선행사는 항상. 뭐 얘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건 뭐 이렇게 여러분들 딱 어떤 설명을 할 때 뭐 무슨 과목이든지 표나 그래프가 딱 나오면 뭐 하기 싫습니까? 딱 보기 싫죠 그쵸? 그쵸? 그래도 잘 볼 줄 알아야지 됐습니까? 뭐 근데 여기는 뭐 그래 굳이 그래프 가지고 설명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 거고요. 자 일단 나는 내가 에릭을 만났던 그날을 기억한다라는 건데요. 선생님이 얘를 불러내고 이제 뭘 할 것 같아? 얘들 쳐다보면서 선생님이 여기 위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시작할 건데 여기에 A 대신에 여기 위에 보이죠? 여기 대신 A 대신에 뭐가 나오게 바꿔요? 한이라고 나오게 바꾸겠죠. 그러고 나서 설명을 시작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시프트 스페이스 누르면 아 가라고 바뀌네요. 됐습니까? 미안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라고 내가 치기 시작해서 타이핑을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더하기 내가 에리카를 그날 에리카네요? 에리카 그날 됐습니까? 나는 그날을 아 미안합니다 대충 넘어가이 똥강아지들아. 됐습니까? 나는 그날을 기억하고 내가 에리카를 그날 만났다고. 이거 뭐 일단 끝나 이렇게 간단하게만 누가 누구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그렇죠. 언제 만났다? 그날 만났다고요. 됐습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고 얘를 가지고 이제 뭐 타이핑 또 해야 되나? 나는 내가 에리카를 만났던 그날을 기억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건 누가다? I remember다. What the day를 누가다? I가 met 했다. Whom? 에리카. When? What the day? 에헤이. 그렇지. 뭐 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캘린더 보고 얘기하잖아. I met Erica today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I met Erica when on the day. 됐습니까? 그럼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뭐, 이 원래는 지금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생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가 꾸미러 가는 게 맞네. 정확히. 왜? 내가 해석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됐습니까? 어떤 시 정확히. 됐습니까? 자, 자꾸 말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 하기? 겉찾기. 됐습니까? 자, 지금은 관계 부사를 설명하는데 내가 관계 대명사 설명하는 것처럼 할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마지막에 관계 부사로 바꿔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 뭔 소린지 아직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얘랑 얘랑 반복되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하기? 얘 쳐다보고 뭐로 바꿔야죠? 그럼 얘가 사람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이렇게 쓰겠죠. 됐습니까? 컨트롤 C.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그럼 야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 니네 집에 가. 됐습니까? 일로 가죠. 됐습니까? 에이, 입 돌아가. 구안 와사 오면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됐습니까? 아, 출격 준비 완료. 가자. 뭐 뒤로? 선행사 뒤로.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 됐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뭐가 달라지는 거냐? 가만 봤더니 이거 언제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야. 여기서 요렇게 해서 뭐로 바꾼 거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바꾼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여기에 이제 on이 있으면 안 돼. 사라지고 여기 뭐로 바뀌겠어? 왼으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없어졌던 거 없애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지금 보면 되게 쉬워 보입니다. 관계부사 파트에서 짜증나는 게 뭐냐 하면 시험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떡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틀렸어요. 왜?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얘가 이 문장 속에 들어갈 때 is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앞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어? 앞만 길어봤자 이거 뭐예요? is죠, it? 남자 아니고 여자 아니잖아. 근데 여기 is로 들어갑니까? I met Erica is입니까? 아니잖아. I met Erica when이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관계 대명사를 있을 쓸 자리가 관계 대명사를 쓸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이 자리는.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야 이게 I met Erica today가 아닌데 이게 왜 위치야? I met Erica on the day인데 여기 왜 위치가 있어? 선행사가 뒷문장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니까 언제 만났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관계부사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짜지부란 뭐 알아야 될게좀 있어요. 뭐얘 대신에 쓸수 있는 게 그건 뭐냐? 이런 거 써도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랑 지금 이거 없애자. 지금 위에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 나는 뭐 내가 에리카를 만났던 그날 기억한다는데 이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이 첫 번째 버전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은 뭐가 있냐? 이거 또 되고요. 지금 세 문장 계속 같은 거야. 같은 얘기 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네 번째 버전은 얘로 가고 이것도 되고요. 됐습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트는 어좀 짜질구레한 규칙들이 좀몇 가지가 있어. 짜질구레한 규칙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뭐 그래서 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더 호텔. 아, 이거 뭐. 그렇죠. 우리가 묵었던 호텔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일단 끊어야겠. 여기다 이제부터 여기다 설명할게요. 우리가 묵었던 호텔이 그다지 깨끗하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누가 묵었던 호텔은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이 문장 초간단보도는 뭐냐? 그거는 별로 안 깨끗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초간단보도는 지금 이 문장을 얘기하면 it wasn't very clean 이란 문장이란 말이에요. 원래 문 간단하게 하면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랑 뭐랑 합쳤냐? 우리가 그 호텔에서 묵었다 더하기 그렇죠. 우리가 그 호텔에서 묵었다 더하기 그것은 그 호텔은 할게요. 그렇죠. 그 호텔은 안 깨끗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얘가 꾸미러 가야지. 맨날 뒤에서 꾸미는데 얘가 꾸미러 가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뒤에가 꾸미러 가는 건 아니야. 됐어요? 이런 문장이 막 우리가 묵었다가 묵었던 만들고 호텔 꾸며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묵었었다 위가 뭐 했었다? stayed where입니까? what입니까? Where죠? 그래, we stayed 모두 호텔 좀 어떤 호텔 더하기 원래 그냥 it 해도 되는데 뭐 it 하면 그러니까 더 호텔 그다음 더 호텔 wasn't very clean 됐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 7시쯤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꾸미러 간다 했어, 분명히. 됐습니까? 그러면 뭐 찾기, 반복된 거 찾기. 됐습니까? 반복된, 그러니까 요한 문장에서 다 해버릴게, 지워가면서.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얘 눈치 보고 뭐 하기? 그쵸, 뭐로 고치겠어? 위치로 바꾸겠죠. 근데 봤더니 이거 합쳐서 뭐야 이거. 여기서 where를 해버린 거야. 됐습니까? We stayed what이야? We stayed where야? where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at이 없어지는 거야. 됐습니까? 내 안에 뭐 있다? at과 위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는 뭐 하기?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할 차례죠. 됐습니까? 입 돌아가요. 일로 가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가 어디 뒤에 주차? 선행사 뒤에 주차해서 The hotel we stayed wasn't very clean 이라는 문장이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내가 너한테 전화했던 이유는 널 초대하기 위해서였다는 문장이 보이고 있는데요. 좀뭐또 맨날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건 우리말적인 감각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끊어읽기도 중요하고 어디에다가 이 표시를 하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무엇은 내가 너한테 전화했던 이유 그것은이죠. 여기까지 이게 그것은이란 덩어리죠. 그건 뭘 하기 위해서였다? 너를 초대하기 위해서였다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끊어있기만 표시할게요. 그래서 the reason은 reason인데 어떤 reason? why I called you. 자, 관계사 파트는 모두 잘 찾아야 되지만 시작도 잘 찾아야 되지만 모두 잘 찾아야 된다. 끝도 잘 찾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why가 요게 한 동어 요까지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 관계사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요 하니까. 근데 끝은 표시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여기서 끝났구나라는 것을 자꾸 관계사절이 있는 문장들을 보면서 끝을 찾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I called you는 내가 너한테 전화했던데 얘랑 합치니까 요렇게 해서 내가 너한테 전화했던 이유는 이거 1, 2, 3, 4 중에 뭐지? 이런 얘기 할것 같지 않나요? 그쵸? 그러면 무슨 적용법이고 명사적용법이고 명사적용법이면 뭐나 뭐나 뭐할수 있죠 중에 뭘까요? 이거 보여주는데도 안 나옵니까 입에서 보여줘 너를 초대하는 것이었다 하잖아요 것이 것이 더 되고 있잖아
됐습니까? What was the reason why you called m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됐습니까? 목적은 뭐였어? What was the reason? 됐습니까? 이유가 뭐였어? What was the reason? What에 대한 대답? To invite you. 너를 초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됐습니까? 막 그런 거고요. 또 뭐 우리말 잘라보겠습니다. 누구는? 나는 무엇을 자기였는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가 많은 친구를 사귀었던 방법을 알고 싶다. 됐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나는 그가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던 방법을 알고 싶다. 이게 문법 설명을 위한 영어스러운 해석입니다.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나는 그가 어떻게 많은 친구를 사귀었는지 알고 싶다 해도 되겠지만 나는 결국 방법이 알고 싶단 말입니다.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그가 많은 친구를 사귀었던 방법. 그럼 일단 뭐 나는 이게 두 문장 분리하면 나는 알고 싶다 I want to know 했나? 그렇죠. I want to know 더하기 I want to know 나는 방법이 알고 싶다니까 I want to know the way입니다. I want to know the way 난 방법이 알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he가 뭐 했다 made 했다 무엇을 many friends를 어떻게 what the way in the way 그런 식으로 in the way in the way의 뜻은 그런 식으로 란 뜻입니다. he made many friends in the way 그가 많은 친구를 사귀었어 in the way 그런 식으로 I want to know the way 난 그 방법 궁금해 알고 싶어 he made many friends in the way 뭐가 붙어 있어야 뭐에 대한 대답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됐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 할 때 배웠더라 전치사 할 때 배웠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전치사들이 많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치사가 그런 거 많이 만들죠 그런 식으로가 뭐다? in the way 됐습니까? 이 두 개를 합치다 보니까 이제 the way 반복됐네. 네가 꾸미러 가네 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the way 대신에 얘를 how로 바꿔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일로 가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사라졌냐면 여기에 the way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왜 the way가 생략되는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관계사 파트는 좀 짜질부레한 규칙들을 외워야 될 게 좀 많다 그랬잖아. 자 관계사 파트가 외우는 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문법에 여러 파트가 있는데요 사실 막 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게 관계사 파트인데 그 이유가 일단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은 누가 뭐뭐 한다가 누가 뭐뭐 하는이라는 크게 봤을 때는 얘는 어떤 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근데 영어랑 우리말이랑 완전 똑같은 게 아니고 뭐 우리말에 이런 규칙이랑 영어에 이런 규칙이야 서로 이렇게 얘는 이 규칙 얘는 이 규칙 얘는 이 규칙 딱딱딱딱 1대1로 맞는 건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말엔 전치사가 없는데 영어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규칙들을 좀 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좀 짜질부레한 규칙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 파트를 수업할 때 엄청 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내내 고생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이제 관계대명사 후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요. 됐습니까? 지금 의문사 후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시작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 뭐라고 설명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아까 나왔던 설명 또 나오고 있어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아까 전에 예를 들었을 때 AND하고 DAY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 보여드렸죠. 됐습니까? AND하고 DAY 대신에 후를 써가지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는 뭐라고 불리는 뭐가 있다. 그렇죠. 선행사인데 품사는 늘 뭐라 해야 된다? 명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행사가 뒷문장으로 들어갈 때 he일 수도 있고 뭐 she일 수도 있고 they일 수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뒷문장에는 안 보여. 일 수도 있었는데 그게 있으면 안 돼. he가 될 수 있는데 he가 있으면 그건 틀린 문장이야. he인데 바뀐단 말이야. he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he가 아니고 who나 that이나 이런 걸 바뀐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파이팅. 알겠습니까? 오케이. 규칙이 많으면 지민이가 좀 부담스러운가요? 반복해서 이 파트를 공들여서 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역할을 동시에 하며 앞에 나온 명사 그걸 보고 선행사를 했습니다. 선행사를 꾸며준다 다 계속 설명했던 거고요. 그 다음 그 중에 자 이제 조금 뭐 주격관계대명사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주격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를 하면 그러니까 두 문장 이었을 때 남자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어떤 남자가 앞 문장에 어떤 남자가 하나 나와 근데 그 뒷문장에 다시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his도 아니고 him도 아니고 뭐로 들어가게 됐을 때 he로 들어가게 되는 문장인데 he가 사라지고 who가 사용된 걸 보고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분리됐다가 합쳐졌다가 이제 막 계속 반복하면서 보여야 돼. 알겠습니까? 분리됐다 합쳐졌다가 반복 지금은 뭐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 그걸 보고 얘기한다 그래서 뒷문장에 다시 한번 들어갈 때 he로 들어가는 경우 she로 들어가는 경우 이럴 때 주격관계대명사를 하는데 who는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주어 역할을 할 때 쓰며 그 뒤에는 동사가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앞에서 설명 안 했던 게 하나 있어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거 자, 뭔 설명하는 거 이 부분 때문에 뭔 설명을 할 거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쓰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야 됐습니까? 뭘 틀렸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뭐 비슷 아까 나왔던 뭐면 크게 다르냐는 문장 해봅시다. 너무 영어 잘하는 사람만 편애하는 건가? 뭐 이런 거죠. I like the girl who swim well 했어. 그러면 누가 더? I가 liked다. 누구를? girl을. girl은 girl인데 어떤? 수영을 잘하는. 어디가 틀렸을까? 어디가 틀렸을까? 자, 이 녀석이 뒷문장에 뭐나 뭐나 뭐로 들어갈 수 있었어 두 문장 분리하면 she나 소유격에 her나 목적격에 her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뭐로 들어갈 거야 뒷문장 들어갈 때 she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두 문장 한번 분리해볼까 두 문장 분리한다 했으니까 끝내고 end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어떤 시 아니니까 얘 걷어내버리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대신에 end 되는 순간 후는 없어지는 거고요 얘가 뒷문장에 분명히 뭐로 들어가? she로 들어간다며 그쵸?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S 니들 잘하는 말 있잖아 시험 치고 나서 아 S 안 써서 틀렸어 여기인데요 아 진짜 사소한 것 같잖아 그치 시험 문제 나온다고 자 지금부터 말하는 거 정리하면 자 지금 주격관계대명사에 대한 얘기합니다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오기 때문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주격관계대명사가 뭔지 알아야 될 거야. 선행사가 남자를 예로 든다면 he로 반복돼서 들어가는 경우, she로 반복돼서 들어가는 경우, they로 반복돼서 들어가는 경우. 됐습니까? 그런 경우에 당연히 뒤에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동사가 나온다 해서 끝내지 말고요. 그래서 동사의 형태를 매우 주의해야 한다. 이거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와요. 게다가 여러분들 일과 관계사가 일과에서 배우게 될 관계사가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격 관계 주격이래 he로 들어갈 수 있었대 두 문장 분리하면 그럼 he go야 he goes야 이 말 하는 겁니다. 이거 몇 학년 때 많이 들었던 거야? 1학년 때 무지하게 들었죠. 야 이 세상에 he like가 어디 있어?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형태를 주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뭐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He is the actor. He played the role of Batman 하고 있네요. 이 role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오, 그렇죠. 됐습니까? 역시 RPG 잘하는 친구도 잘하네요. 롤 플레잉 게임. 역할 플레이 게임. 역할 역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뭐랑 뭐랑 합친 거냐? He is the actor. 그는 그 배우야. He played the role of Batman. 그가 저 배트맨 역할을 플레이했다, 연기했다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문장에 반복되는 게 무지하게 많아. 됐습니까? 일단 얘가 꾸미로 들어가는 걸로 보이죠. 이거 찾기. 그러니까 합치면 그는 배트맨 연기를 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했던 배우다 만들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사실 반복된 건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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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은 건데, 근데 방금 해석이 그는 배트맨 연기를 했던 배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우면 되겠죠. 됐습니까? 선행사가 뭐다? The actor라는 거죠. 됐습니까? 배우는 배우인데 어떤 배우? 배트맨 역할을 했던 배우 라고 해석되니까 얘가 선행사, 얘가 반복된 거, 좀 이따 사라지게 되려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앞에 The actor 보고 이제 얘 대신에 뭐 쓴 거야? 이렇게 후라고 쓴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야, 너 어디가? 제일 앞에 가. 어, 나 제일 앞에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뭐 할 준비 끝? 선행사 뒤로 갈 준비 끝. 해서 이 문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He is the actor who played the role of Batman. 자,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가 오는데, 근데 여기는 played야. 왜냐하면 그가 배우라는 건 뭐기 때문에 사실이니까 무슨 시제 선행한 그가 배트맨 연기했던 건 언제 일이니까 과거 건 played 오면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분리와 합체가 막 자연스럽게 돼줘야 돼. 그리고 뭐 찾는 거, 여기서 시작한 게 어디서 끝나는지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했어요. 그거는 무슨 능력에 따라 달린 거야? 해석이야, 해석. 됐습니까? 자, The boy who broke the window ran away 이러고 있어. 됐습니까? The boy who broke the window ran away. 그러면 이제 그 표시를 할 끊어 이렇게 뭐 이런 거 막 할 건데, 시작은 딱 보이죠? 어디서 시작을 하겠어? 후에서 시작하죠? 그럼 끝은 어디겠어? 그렇죠,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He ran away. 금마 튀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는 튀었어. 그러면 해석하면 뭐가 된 겁니까? 어떤 보이가 뭐 했다? 창문 깼던 보이가 토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두 문장 분리해볼까요? 두 문장 분리할 때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갈 때 남자니까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가 될 건데, he 아니면 his 아니면 him이 될 건데, 준비됐죠? 그럼 첫 문장은 뭐다? The boy ran away. 자, 여기서 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떼서 뒤로 가는 거죠. 두 문장 첫 번째 문장 뭐라고? The boy ran away.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뭐? He broke the window. 됐습니까? 그 남자는 도망갔고 and he broke the window. 그리고 그는 창문을 깼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he로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he로 들어가니까 주어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지금은 시제가 무슨 시제라서? 과거 시제라서 상관없지만, 만약에 이게 현재 시제로 다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The boy who breaks the window runs away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안만 길어봤자 여기 뭐라 그랬어? he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run이야. he run이야. he run 본 적 있어? 니들 he go 본 적 있어? 현재 시제라면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으면 얘를 자동으로 뭐 할 줄도 알아야 된다? 안만 길어봤자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현재 시제라면 여기에다가 막 이렇게 시험 문제에 브레이크 써놓고 맞냐 틀렸냐, 여기다 런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단 말이야. 다 틀렸어. 런 브레이크 써야 되고 런 써야 돼. 됐습니까? he 브레이크가 어딨어? he 런이 어딨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얘기합니다. 의문사 후와의 비교입니다. 의문사 후는 누구라는 뜻이니까 선행사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의문사 후라면 이 표시를 하지도 않을 거고, 그쵸? 앞에 어떤 것이 있지, 어떤 사람이 있지도 않을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후 앞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명사가 있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 그러니까 후는 뜻이 있다 없다? 없다. 관계 대명사 후는 뜻이 없고 그냥 뒤에 누가 뭐뭐 한다에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는, 창문을 깼던
창문 깨다가 창문 깼던 뭐, 배트맨 연기했었다가 연기했던 됐습니까? 자 그래서 Do you know 자 이거 뭐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얘를 he로 할게요 됐습니까? Do you know who he is 하고 있죠? Do you know who he is 그러면 Do you know who he is는 뭐랑 뭐랑 합친 걸까? 일단 이거 무슨 뜻일까? 너는 뭐하니? 아니 뭐를 아니? 그렇죠 그가 누구인지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에 자 일단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의문사 후는 선행사가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앞에 지금 이 후 앞에 뭐가 보여? 너가 보이죠 이거 동사죠 선행사 없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내가 분명히 관계사 후는 어떤 시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너 그거 아니죠 어떤 시가 아니죠 그렇죠? 너 그거 알아? 그가 누구인지라는 것 그러니까 얘가 후가 의문사인 이유 첫 번째 앞만 길어봤자 이시네 너 그거 아니네 그가 누구인 그러니까 이분 아까 전에 이거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뭐랑 뭐랑 합친 거라 그랬습니까 Do you know 더하기 Who is he를 합친 거죠 Who is the boy를 합친 거죠 지금 원래대로 하면 됐습니까? Who is the boy? 그 남자 누구야? 하고 너는 아니 합치니까 너는 그 남자 누군지 아 누군지 아니 너는 그 남자 누구니 아니 이런 사람 없잖아 됐습니까? 그 남자 누구니를 누구인지라는 것 그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문법을 조금 이따 배우게 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도 비중 있는 문법 중에 하나예요 됐습니까? 미리 들어두세요. 그러면 진짜 배울 때 쉬워집니다. 아 선생님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많아.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밑에 거는 Do you know the boy who is sitting on the bench 하고 있죠. Do you know the boy who is sitting on the bench. 그래서 누구는 뭐하니? 아니 누구 보이를 뭐하고 있는? 앉아있는 중인 앉아있는 하면 되겠죠. 벤치 위에 앉아있는 보이를 아니.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더 보이에다가 이렇게 밑줄 꺼놓고 얘라고 밑에다가 뭐라고 쓰겠어요? 그렇죠 선행사 선행사는 항상 무슨 시라야 된다고? 명사라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원래는 그러면 이 두 문장 하면 Do you know the boy 더하기 더 보이가 뒷문장 들어갈 때 뭐나 뭐나 뭐 he나 his나 him인데 여기 뭐로 들어가겠어? He is sitting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주격 관계사 뒤에는 뭐가 온다? 주어 뒤에 동사 오죠. 그러니까 이 동사 도보이가 히니까 여기에 R 있던 거 이건 너무 티나니까 알겠습니까? 당연히 틀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기에 R 쓰고 싶어? 어 알았어 그러면 더 보이즈 해. 됐습니까? Do you know the boys who are sitting on the bench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The boys는 앞만 길어봤자 뒷문장 들어갈 때 they나 there나 them으로 들어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they로 들어가 they is야 they are야 are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여기에 boys라면 여기도 who are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두 문장 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계속 했던 그겁니다 자 그래서 첫 단계 뭐하기 각 문장 해석하기 이거 한글로 첫 단계랑 두 번째 단계는 한글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뭐하기 한 문장 만들기 뭐로 해석으로 계속해서 한글로 한다 했죠 1, 2 과정은 한글로 한다 그랬어요 한글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뭐하는 문장 정하기 아니죠 그 말고 어떤 시 될 문장 정하기 그러니까 한문 이 과정에서 사실은 2번하고 3번은 한 과정이라고 보면 돼 사실은 한 문장으로 만들면서 해석을 하면 어떤 시 될 문장 요렇게 표시하게 될 문장이 정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까 승민이가 했던 못 찾기 반복된 것 찾기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뭐 뭐? 눈치 보면서 선행사의 눈치 보면서 선행사 눈치 보며 지금 이제 후만 배웠지만 좀 이따 위치가 돼야 되는 경우도 사물이면 위치 쓴다 했죠. 후 또는 아, 후 위치 또는 that으로 바꾸기. 그럼 바꿨는 녀석이 침대에 잘 누워 있는지 땅바닥에 누워 있는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하는지 봐야 되겠죠. 어디로 보내기? 앞으로 보내기. 하는 순간 뭐 준비 완료? 합칠 준비 완료. 그다음에 7단계에서 문장의 제일 끝으로 2단계에서 제일 끝으로 보내는 짐 사는 애들인데 아니고요. 어디 뒤로 보내기? 선행사 뒤로 끼워 넣어야 될 때도 있어. 중간으로 쏙 들어갈 때도 있어. 그래서 선행사 뒤에 삽입하기. 근데 선행사가 끝에 있다면 그때는 문장의 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관계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슬슬 2학년 다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쵸? 그럼 여러분은 뭐 employee 찾아봐야 될 거고요. 그쵸? diligent는 밑줄 꺼놓고 내가 뭐할것 같아? 이거 많이 했던 건데. 반대말 찾기죠. 됐습니까? 알잖아, 뭐. 이거 뭐 조사할 필요 있어. 이제 알 텐데, 그냥. 그 다음에, patient는 뭐냐면, patient의 형용사로서의 뜻과 명사로서의 뜻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시로서의 뜻과 명사로서의 뜻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조사해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receives 있죠? receives는 뭐 t로 같은 뜻이 되겠네요. takes하고 같은 뜻이죠. 이거 takes. 됐습니까? 그러면 medical treatment가 뭘까?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거. 모르면 찾아보세요.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뭔지. 메디컬 이거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어요. 메디컬. 메디컬 드라마 뭐 이런 거. 메디컬 드라마 하면 뭐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죠. 의사 간호사들이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트리트먼트. 화장실에 감이 있지 않나? 그렇죠. 린스? 그 트리트먼트에서 여러분들이 해오면 건강에 좋은 건 뭐냐면 트리트는 무슨 뜻일까? 그렇습니까? 트릭 or 트리트 할때그 트릿 말고요. 그러니까 동사로서 트리트가 뭔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B에서는 추가적인 게 뭐냐면 일단 바르게 고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 하면 여러분들 막 짜증 낼 테니까 알겠습니다. 뭐 할까? 2번하고 4번은 두 문장으로 분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문장으로 분리해보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7번 이 문제는 설마 이거 문제 풀때뭐 칼질 표시는 안 해놓진 않겠지? 됐습니까? 칼질 다 하세요. 됐습니까? 이런 문제는 딱 보면 한글 써있고 영어 쓰라는 건 뭐, 이거처럼 단순한 게 없어. 한글 써있는데 영어 쓰라 그러면 일단 뭐부터야? 이거부터야, 이거부터. 됐습니까? 난 나를 도와준 경찰관은 절대 잊지 않을 거고요. 그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요. 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날씨에 대해서 말해준 일기예보관이고요. 그 다음에 배운 문법으로 샘은 나한테 어제 전화했던 소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일단 무슨 시제냐 물어보면 어딜 쳐다봐야 돼? 여기 쳐다보죠.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그렇죠. 과거에는 소년이었는데 지금은 소녀가 되진 않았겠죠.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관계사 파트는 설명할 때도 봤지만 몇 문장이 한 문장인데요? 그러면 사실은 주어 동사가 몇번 있었던 건데 두번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러니까 동사가 두번 나올 거기 때문에 각각의 동사가 무슨 시제로 써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전체는 현재 시제야.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일하는 소년은 내 여동생이다. 뭐 전체 시제는 뭐예요? 또 팩트 얘기하니까 또 현재 시제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다 끊어읽기 표시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자, C의 2번은 뭐 하기겠습니까? 두 문장 분리죠. 지민이는 안할 거구나. 표시 안한거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써놓기만 하고 에 몰라 하면서 안 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이거 하는 거하고 이런 게 조금씩 쌓이겠죠. 이걸 맞든 틀리든 뭐 이런 친구도 있어. 이거 아 내가 해봤자 맨날 틀리더라. 그냥 선생님이 어차피 설명해 줄 거니까 그냥 그때 뭐 필기나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분명히 있어.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맞든 틀리든 해봅니다. 내가 맞든 틀리든 해보고 나서 선생님이 했는 걸 듣는 거하고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완전 달라요. 완전 100%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배운다는 건 있죠. 배운다는 건 미로찾기에 비유해 볼까요? 미로찾기를 하는데 자, 미로찾기란 게 엄청 복잡한 미로가 있는데 누가 너 보고 자, 지금부터 가는 길을 말해줄 테니까 외워! 이럽니다. 두개 가서 오른쪽 세 칸, 왼쪽, 앞으로 세칸간 다음에 왼쪽으로 두 칸, 그 다음에 앞으로 세칸간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뒤로 세칸간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서 세칸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두칸간 다음에 다시 앞으로 세칸 가라! 외워집니까? 외워져요? 절대 외울 수가 없습니다. 자, 미로찾기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가면서 보면서 아, 일로 갔는데 틀렸어. 돌겠죠. 그러면서 내가 잘못 갔던 길의 특징을 봐둡니다. 뭐 여기 구석탱이 보니까 누가 이렇게 신발로 툭 차가지고 신발 자국이 좀 있는데 아까 전에 여기 왔더니 잘못됐더라. 그럼 다시 내가 막 헤매다가 거기 봤는데 밑에 신발 자국 누가 발로 찬 신발 자국 있어. 아 여기 잘못 온 데네. 다시는 일로 오지 마자. 이렇게 하면서 길을 찾겠죠. 자, 그렇게 하는 거하고 완전 다른 일이 일어나는 거야, 머릿속에서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비록 틀릴지라도 자꾸 해봐야 돼요. 그게 이런 게 쌓이고 나면 뒤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 내가 추구하는 건 스스로 생각하는 거, 스스로 생각하는 거. 알겠습니까? 힌트를 주면서 스스로 생각하도록 해야지 그게 공부지. 뭐 내가 설명하는 거 열심히 봐갖고 달달달달 외우고만 해서는 50%도 가기가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후스에 대한 얘기네요. 뭔 얘기할 것 같냐. 또두 문장이 있겠죠. 그쵸? 두 문장이 있는데. 반복된 것이 있을 거야, 분명히. 됐습니까? 뭐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죠. 근데 반복된 게 이게 남자였다 치자! 남자였다 치는 이유가 있죠. 그러면 반복된 게두 문장 하나 될때 여기 있던 얘가 이 속으로 들어갈 때 뭐가 되는 얘기를 이제 하겠다? 히스가 되는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쭉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여기에 시작부터 나와 있네? 지금부터 할걸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뭐라 막 설명서 했어.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는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이고 소유격 역할을 할때 쓰면 그 뒤에 명사가 온다. 뭔 소리냐? 이렇게 설명은 나만 봐도 이해가 안 돼. 예문 보는 게 100번 빨라.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 I like the writer. 그다음에 그 작가가 이제는 뭐 남녀 차별하지 말고 여자 작가라 합시다. 난 어떤 작가가 일단 마음에 든다 했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더 라이터 반복할 때 내가 허스겠죠. Her books are interesting.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말로 써봅시다. 나는 그 작가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그녀, 하필이면 그녀의로 들어가죠. 그녀의 책은, 책들은 재미있다. 그럼 이제 한글로 할 차례죠. 뭐 하면 돼요? 나는 책이 재미있는, 좀 영어스럽습니다. 그 작가를 좋아한다. 이게 만들어져요. 그녀, 그러니까 여기다가 좀 더 이제 우리말스럽게 쓰면 나는 그녀가 쓴 책이 재미있는 그 작가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스럽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말스럽게 쓸게요. 그녀가 쓴 책이 재미있는 그 작가를 좋아한다. 됐습니까? 그녀가 쓴 이란 말은 안 써요, 여기다. 됐습니까? 영어로 만들 때는. 이거 뭐, 이거 I like the writer라고, I like the writer하고 her books are interesting 합치면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승민이 또 초점을 잃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는 순간 이 과정이 곧 뭐랑 같은 과정이야? 뭐랑 같은 건 여기다 이거 해주는 과정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컨트롤 C 컨트롤 V 계속 해야 되나? 하긴 뭐 일단 초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뭐 하기? 겉찾기. 됐습니까? 얘랑 얘죠? 됐습니까? 작가가 여자라서 허로 들어왔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자, 아까는 사람인지 사물인지 자꾸 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선행사가 이거 얘기한대. 근데 뭐까지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 볼 필요 없이 됐습니까? 후스로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됐습니까? 지금은 물론 사람이니까 후스로 바꿔 쓰는데 뭐 사물인 경우도 보여줄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차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나 여기 자도 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할 준비 끝. 그렇죠. 합체 준비 끝.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살포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나는 저 뭐 책이 재미있는 그녀의 책이 재미있는 작가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완성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설명을 이렇게 말로 풀어 놓으니까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뭐 또 소유격 역할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뭐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이고란 말은 아까 전에 포커스 58에서는 야 얘가 사람일 때만 후로 하자라는 얘기했는데 지금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소유격 역할을 할 때란 얘기가 아까 전에 이제 작가가 여자였으니까 뒷문장 들어갈 때 뭐가 돼서 들어갔다? 뭐 허가 됐고 뭐 남자였다면 히스가 돼서 들어갔는데 히스가 없어지고 대신 후스가 됐다. 히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없어져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허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없어지고 후스로 대신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는 자 소유격 뒤 소유격 관계대명사 지금 후스 뒤에 뭐가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뒤에 명사가 온다 라고 하고 있어요. 명사가 온다. 아까 전에 이제 주격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막판에 뒤에 동사가 온다 라는 설명 가지고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동사의 형태를 잘못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뒤에 명사가 온다 라는 걸 가지고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어려울 테니까 좀 쉽게. 자, I like the books. James told me about the books story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글로 쓸 차례죠. 됐습니까? 나는 한글로 쓸게요. 스토리 할게요.
자, 나는 그 책들이 마음에 들고요. 제임스가 그 책들의 스토리를 나한테 얘기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할 차례 계속해서 시프트 스페이스 안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타자가 왜 이렇게 느려. 더럽게 못하네.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하는 순간 나는 이제 여기다가 뭘 한 거다 그 표시를 해준 거죠. 선생님이 맨날 설명할 때 하는 그거. 이거 하는 순간 아니 네가 꾸미러 가는 게 좋겠어.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일본하고 네가 한국 해라. 1910년도에. 됐습니까? 한일 합방. 됐습니까? 네가 일로 가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합쳐진 거잖아. 우리가 속국이 됐잖아, 일본에. 네가 이 문장에 속해 버려라. 됐습니까? 부하가 되라. 부속품이 되라. 뭐 찾기? 얘랑 얘 찾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원래 이제 점이 찍혀 있으니까 얘가 그 책의 이야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더 후스 하면 이상하잖아. 요게 요렇게 해서 뭐가 된다? 후스가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여기서 됐습니까? 여기서 아까 설명했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과정에서 한 학생들이 이제 요거 뭐 반복되는 것 찾기 표시 안 해줬네요. 이렇게 여기 표시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 단계에서 이제 뭐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할 차례잖아. 그쵸? 여기서 뭔 짓을 하냐 애들이 이런단 말이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분명히 얘가 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줘야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된다고. 어? 선생님 제임스도 명사잖아요. 그러면 책들의 제임스냐? 아니잖아. 됐습니까? 책들의 이야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책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앞으로 갈 때 뒤에 있던 명사를 같이 가지고 가줘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설명에 나오는 문장들을 가만 보면요 문제가 뭐냐, 설명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지금 소유격이 다 뒷문장에 어디에 있냐면 제일 앞에 있어.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보니까 자 I know a girl이 나오고 the girl's cat is very smart 돼 있죠. 그럼 여기 반복된 게 a girl과 the girl이죠. 그쵸? 그러면 얘가 이제 a girl인데 원래 이제 the girls 할 필요 없이 사실은 her라고 해도 되는 거죠. I know a girl 더하기 her cat is very smart 한 건데 얘가 she로 들어갈 수도 있고 her로 들어갈 수도 있고 목적에 her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소유격에 her로 들어갔잖아. 근데 얘가 꾸미러 가기로 했으니까 얘 대신에 뭐로 바뀐 거고? whose로 바뀐 거고 whose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합칠 수 준비가 돼서 합쳐진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제일 앞에 있으니까 얘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야. The house is my cousin's, its door is green. 그 집은 나의 삼촌의 집이다. 그 다음에 그 집의 문이 초록색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럼 여기 반복된 건 the house고 it가 반복되고 있는 거야. 얘가 꾸미러 가겠다. 그럼 the house가 뒤로 들어갈 때 주격의 it이었을 수도 있고 소유격의 it일 수도 있고 목적격의 it일 수도 있는데 소유격의 it가 됐기 때문에 얘가 whose가 되고 있어. 후스가 되고 얘가 제일 앞에 있는 순간 꾸미러 들어갈 준비가 됐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석하냐. 그 집은 문이 초록색인 나의 삼촌의 집이다가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문이 초록색인 그 집은 나의 삼촌의 집이다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행사를 얘를 잡는 게 아니고 얘로 잡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간다? 요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삽입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완성된 문장에 The house whose door is green is my cousin's. 문이 초록색인 그 집은 나의 삼촌의 집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소유격이 이 뒷문장에 제일 앞에 있으니까 얘가 끌려나가는 걸 못 보여줘. 그래서 내가 이제 뭘 가지고 설명한 거냐, 이걸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뒤 소유격이 얘 반복됐는데 얘가 어디에 있었냐, 이 뒤에 있었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뭐 해서 가야 된다, 한 덩어리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책의 설명에 뭐라고 돼 있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있어야. 그러니까 이 설명이 좀 불충분해.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요 뒤에 스토리는 요 끝에 있고 제임스가 오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 왔네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끌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끊어읽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문장 I like his book 이라는 문장을 끊어읽게 하면 내가 끊어읽게 하는데 뭐 끊어읽게 할 때 막 내가 이렇게 끊어읽게 합니까? 절대 이렇게 끊어읽게 안 하잖아. 됐습니까? 누가 다 I like 한다 무엇을 his book 이거 한 덩어리 취급하잖아. 그렇죠? 얘가 이별하면 안 돼. 이상가정 만들지 마. 알겠습니까? 관계대명사 할 때 끌고 가줘야 된단 말입니다. 관계대명사 소유격일 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은 거의 이제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설명은 간단하게 할게요.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에 이렇게 막 쓸 때 뭐라 그랬냐면 아 그냥 이렇게 하자 이랬었어.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 부분 이게 아니고 원래는 James told me about the story of them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I like the books. 나는 그 책이 마음에 들고 James told me about the story of them. 뭐의 뭐 그것들의 스토리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표현하거나 또 뭐 그 책상의 자 그 책 그 차의 문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그쵸?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원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그것들의 스토리란 표현이 원래는 이거란 말이야. The story of them.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얘는 일단 치우고 얘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러면 얘는 밑줄 다 끄면 안 되죠 이번에. 반복된 거 뭐다? 얘랑 얘죠? 그쵸?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얘가 얘 눈치 보고 사람이에요? 아니죠. 그럼 얘를 쳐다보고 야 너 뭐로 변해라 야! 얍! 뭐로 바뀌라? 딱 하는 순간 그렇죠. 이렇게 딱 해보세요 여러분들. 딱 시작! 아이 틀렸다!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야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했는데 자 얘를 로 보내볼까? 그러니까 이게 다 하고 나면 문장이 뭐로 끝나버리게 되냐면 I like the books which James told me about the story of 이러면서 끝나.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된다? 이걸 쓰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시 설명으로 가볼까요? 자 선행사가 사물 또는 동물일 때 왜냐하면 사물일 또는 동물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원래 원칙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of which를 뭐야 넌 저리 가 됐습니까? of which 쓸 수 있는데 근데 of which는 요즘은 선생님 할 때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이 많을 때니까 뭐 한 5년 전이죠. 왜 웃어? 안 믿깁니까? 미안합니다. 거짓말해서. 3년 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 배울 때는 이 whose를 쓰는 경우하고 whose를 쓰는 경우하고 of which를 쓰는 경우하고 똑같은 중요도로 배웠어.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언어라는 게 어때? 언어가 뭐 자연과학입니까? 그렇죠? 태양이 뭐 지구를 도는데 뭐 36.5점 뭐 몇 시간 걸린다라는 과학적 규칙이 아니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규칙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of which는 크게 중요하게 배우지 않는데 않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누구 마음? 그렇죠. 학교 쌤 마음이죠. 학교 쌤 마음. 나는 중요하게 안 가르칠 거야. 내가 학교 쌤이라. 왜냐하면 사라져가는 문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실제 이제 지금은 이번에는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 파트는 없어. 여러분들이 치게 될 파트는 1학기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랑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주로 하게 되거든요.
했습니까? 근데 거기 모여갖고 이제 회의를 할때뭐 어떤 부분을 할 거냐,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할거 아니야 했습니까? 근데 이번에 뭐 오브위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 그랬는데 좀 나이 많은 이제 할아버지 선생님이 오브위치 해야지. 그렇죠? 라떼 선생님 있죠? 라떼 선생님이 오브위치 해야지 될때 말이야 이러면서 애들이 뭐 옛날 거도 다 보고 할줄 알아야지 해야지 뭐 열심히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1번하고 3번은 내가 뭐 하라고 할것 같은 두 문장 분리 됐습니까? 자, 그 관계사 파트의 핵심은 이겁니다. 두 문장 분리 잘했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자유자재로 하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후스를 이용해서 한 문장 쓰라 했으니까 얘는 두 문장을 한 문장 하라 했으니까 뭐 내가 뭐두 문장 분리는 없겠죠. 해석 잘 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교재 그러니까 이 교재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재가 다 그렇긴 한데 이거는 지금 이 교재는 전부 다 뒤에 있는 문장이 어떤 식될 거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면서 생각해야 될건 뭐냐? 앞 문장이 어떤 식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니까 오 얘가 꾸미려고 하는 게 맞는데 일 순간이 올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나처럼 못 됐다면 알겠습니까? 앞 문장이 뒤로 꾸미로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맨날 애들이 뒤에 껴 앞으로 뒤에 이러니까 막 무슨 기계처럼 막 뒤에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뭐 할, 수학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안 좋아하는 공부 방법 영어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애들 막 규칙 내가 뭐 1, 2, 3, 4, 5, 6, 7 가르쳐줬죠? 그러면 딱딱 해석도 안 하고 봅니다. 보고 나서 바꾸고 착 이러고 끝냅니다. 문제 풀고 끝냅니다. 무슨 소린지 생각도 안 해요. 해석도 안 해봅니다. 그러는 순간 틀리는 날이 온다.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의 모국어는 한국어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말하라 그래도 일단 뭐로 생각한 다음에 하는 거야? 우리말로 생각한 다음에 영어로 하는 거예요. 물론 원어민이야 바로 영어로 생각하겠죠. 지들 모국어가 영어인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왔다 갔다를 할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내가 문제를 풀때 제발 수학 문제 풀듯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해석을 꼭 해보란 말입니다. 그래 내가 여러분들 해석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고 있죠, 요즘. 그래서 해석을 무지하게 시켜야 되겠어. 그다음에 C는 뭐 이거 표시 이거 문제 풀면서 표시하는 거 알죠? 표시도 하고 그다음에 2번은 뭐 해봐라. 분리. 됐습니까? 두개안 했잖아. 한 개만 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갈색인 소년은 누구니? 분명히 관계사 파트에는 주어 동사가 몇번 나올 수 있다? 두번 나올 수 있다. 조심하라 그래서 형태를 늘. 됐습니까? 일단 전체 시제만 우리가 파악하죠. 전체 시제는 당연히 현재죠. 그다음에 유미는 이름이 미야인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전체 시제는 현재죠. 됐습니까? 오케이, 주어를 가졌습니다.